인테리어는 너무 하기는 부담스럽고 약간의 소품 하나, 정말 비싸지 않고 내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자취하고 나서 너무 잘 산 템으로 베스트 1으로 꼽고 싶은 제품이고, 아 드디어 왔어! 호호호. 또 핑크 못 참지. 너무 예뻐. 짜잔! 실내화! 귀엽고 앙증맞은 블루 컬러. 귀엽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새로운 옷 아이템들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이제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이사를 했거나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막 인테리어는 너무 하기는 부담스럽고 약간의 소품 하나 그리고 리빙 제품들 잘 구매해서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잖아요. 저도 자취 이제 한 4, 5년 차에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매번 좋다고 한 제품들 진짜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비싸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성 높게 내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제품들을 같이 언박싱도 해보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진짜 제가 원래 엄청 뜯고 싶었던 택배들을 안 뜯고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또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는 정리함부터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요 정리함 혹시라도 제 영상을 어떻게 한 번쯤 보셨던 분들은 이 정리함 제가 엄청 잘 쓰는 걸 알 거예요. 이 정리함은 아이카사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한 4번, 5번 그것보다 더 많이 재구매를 많이 한 제품인데요.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도 제가 팬트리를 만들었는데 그 팬트리 두 군데 다 전부 이 아이카사 하나만으로 정리를 끝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정리함으로서는 이게 진짜 1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정리함들은 플라스틱 정리함이 그냥 이렇게 적재를 하듯이 올려놔야 되는데 얘는 폴딩이다 보니까 납작하게 놔도 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탁 탁 걸어주면 바로 수납함으로 쓸 수 있어서 좋고요. 위에다가 수납함 위에다가 또 수납함을 올릴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높은 수납장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얘는 자취하고 나서 너무 잘 산 템으로 베스트 1으로 꼽고 싶은 제품이고 한번 사놓고 나면 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건 진짜 수납함만 하나 잘 사놔도 예쁘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저 집에 있는 팬트리도 그냥 팬트리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너무 예쁘다고 보던 사람들마다 칭찬도 해주고 저도 팬트리가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꾸며지니까 또 꾸밀 맛이 나더라고요. 다음은 얘 뭐야? 아 드디어 왔어! 호호호. 이거 휴대용 의자예요.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위에 선반에 손이 안 닿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왜 다들 상무장이라 수납은 하면 할수록 이렇게 까치발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든 내가 높은 곳에서 꺼낼 수 있게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얘도 S, M, 라지 사이즈가 되게 다양한데 저는 수납 언제든지 할 수 있을 용도로 제일 작은 거 샀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이런 접이식 발판은 흰색이나 검은색만 인 줄 알았는데 얘도 핑크더라고요. 또 핑크 못 참지. 그래서 또 핑크 컬러로 앙증맞게 또 구매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애도 제가 꺼내볼게요. 오 얘는 주방 세제통이래요. 크, 주방 세제통 또 아무거나 또 못 쓰지. 너무 예뻐. 어떡해. 우와 제가 인스타에서 이거 보고서 어디서 파는지 계속 서치를 해보니까 오늘의 집에서도 팔고 네이버에도 주방 디스펜서나 샴푸 디스펜서라고 검색을 하면 엄청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브라운 컬러도 있고 골드 컬러도 있고 핑크 컬러도 다양한데 저는 진짜 그냥 주방에도 화이트가 진리다 라고 생각을 해서 화이트를 구매를 했어요.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얘는 식세기 액체 담아놓으려고 같이 구매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흰색으로 구매를 했어요. 다음에 짜잔! 실내화! 데코뷰 이쁜 거 진짜 많잖아요.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리빙 제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데코뷰에서 하나쯤은 샀을 거예요. 저는 특히나 많이 사는 게 커튼! 커튼 맛집인데 안 그래도 데코뷰에서 커튼 주문해서 아직 오는 중이기는 한데요. 이 실내용 슬리퍼가 먼저 왔어요. 저 처음에 자취 시작했을 때는 실내용 슬리퍼 아무거나 신었는데 요즘에 또 집에서 아무거나 또 못 신겠더라고요. 귀엽고
짧고 앙증맞은 블루 컬러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요즘에 층간소음에도 민감하다 보니까 집 다닐 때도 신기는 신어야 되는데 너무 귀여운 스마일 체크. 그리고 귀여운 커트롤이도 주문을 했는데 제가 한번 주문을 해보고 나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재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얘는 오늘의 집에서 주문을 했는데 요즘에 우드에 또 빠져가지고 우드 커트롤이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래쪽은 도톰하게 양쪽 우드 면으로 감싸져 있고 위에는 스텐인데 아래에 우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컬러가 완전히 다 동일하진 않아요. 우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저는 엄청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서 이번에 또 재구매를 했어요. 자, 얘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왔구먼. 얘는 비닐봉투 정리함 케이스예요. 제가 원래 자취를 할 때도 비닐봉투들이랑 종량제 봉투 그리고 손장갑, 비닐팩들도 전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서랍 같은 거 열었을 때 비닐팩들이 착착착착착 정리가 돼야지 예쁜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정리를 해도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위띵크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뒤로도 제가 자취할 때 너무 잘 썼고 이번에 더 필요해가지고 재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잠만보 같은 알덩이가 왔는데 얘는 딱 보니까 유리인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쓰려고 유리볼 몇 개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유리볼 다양하게 주문을 했고 다음 이 아이는 프라이팬 정리함이에요. 저 프라이팬 겹쳐서 쌓아놓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래 있는 애들은 꺼내지도 못하고 계속 위에 있는 애만 쓰고 또 쓰고 맨 아래 있는 거 꺼내려면 위에 있는 거 다 들어야 되고 어깨 너무 아프고 승모근 너무 아프고 그래서 프라이팬 정리함을 샀습니다. 근데 얘도 좀 만만치 않게 무거워가지고 튼튼할 것 같기는 해요. 얘가 막 각도가 약간 조절이 되어 있어가지고 맨 아래 있는 거랑 맨 위에 있는 거랑 꺼내기가 되게 쉽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혹 해가지고 진짜? 맨 아래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꺼내기 쉽다고? 하고서 또 수매를 해가지고 얘는 제가 조금 더 써보고 후기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짜잔 왕두껍죠. 약간 키높이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며칠 집에서 신고 다녔는데 또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두 개 샀다가 지금 두 개 더 사는 거예요. 폭신폭신! 예!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그릇인데요. 헬로 굿즈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어요. 얘는 짜자잔. 귀엽다! 시라쿠스라는 브랜드의 접시예요. 시라쿠스가 위에 이렇게 라인이 태가 들어져 있는 접시로 정말 유명해가지고 저 꼭 이사하면 시라쿠스 접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시라쿠스 접시 중에서 신상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짜잔 다양하게 조금 더 큰 접시까지도 예쁘게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다 음식 담아 먹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밥그릇인데 밥그릇도 디테일이 보이죠? 그 가장 유명한 그릇 있잖아요. 그 포트메리온 느낌도 살짝 나가지고 저 잘 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드네요. 사실 이거 제일 잘 산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소개한 시라쿠스는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많이 비싸지도 않아서 진짜 집에서 조금 잇 아이템으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 제가 새로 구매한 제품들 언박싱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자취템 혹시 이사가 고민이라면 집을 꾸미거나 정리할 때 제 영상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